수영이 형. 어, 야. 먼저 왔어. 오랜만이야. 어, 잘 지냈어? 아니 뭐 간단하게 먹자더니 왜 이렇게 좋은 데로 불렀어? 아니 그냥. 와, 근데 여기 아예 사람이 없네. 형이 통크게 몇 시간 빌렸어? 형. 어.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, 250만 원밖에 안 해. 250? 그래. 어, 미쳤어, 형? 야, 형 돈 잘 벌어. 동생들하고 술 한잔 먹는데 이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은데. 그래, 놀아 놀아 놀아. 성준아! 어, 야, 가은아 왔어. 어? 가은 씨 안녕하세요. 어, 수영 오빠 오랜만이에요. 에이,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야, 가은아. 응? 수영 형이 우리 여기 재밌게 놀으라고 250 주고 아예 통으로 빌렸대. 아, 진짜? 어. 야, 너무 이쁘다. 오빠, 감사해요. 야, 잠깐 나와봐. 어, 형 왜? 쟤 나 좋아하냐? 뭔 소리야 갑자기 그게? 아니 봐봐, 나보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. 저건 나 좋아하는 거야. 형, 응? 형 오늘 여기 빌리느라 250 썼어. 250 쓴 사람한테 보통 웃으면서 얘기하지, 인상 쓰면서 얘기해?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는 않지.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빨리 들어와. 오케이 오케이, 들어가자 들어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어, 왔어. 아, 저기 가은 씨. 네. 식사하셨어요? 어, 저 안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여기 메뉴판 보시면 돼지 바베큐랑 소고기 스테이크 있는데 뭐 드실래요? 어, 저 오빠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켜요. 돼지 바베큐? 어, 좋아요. 야, 잠깐 나와봐. 쟤 뭐 하는 애냐? 아, 왜 그래 또? 쟤 진짜 나 좋아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제가 형을 왜 좋아하냐고. 아니 봐봐, 내가 돼지 바베큐를 먹겠다니까 자기도 돼지 바베큐를 먹겠대. 이건 나 좋아하는 거야. 형. 어? 형 오늘 250 썼다고. 250 쓴 사람이 돼지 바베큐가 먹고 싶대. 그럼 한 푼도 안 쓴 사람은 뭘 먹어야 돼? 돼지 바베큐? 알면서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걸? 지금 여기 저팔계 와도 돼지 바베큐 먹어야 돼. 너는 왜 근데 형한테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냐? 나 원래 표정 이래. 들어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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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미안 미안. 야, 여기 앞접시도 너무 예쁘다. 어. 여기 놔드릴게요. 아, 아, 간 씨. 아, 제가 할게요. 네. 어. 자, 이게 숟가락 받으시고요. 어,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젓가락 받으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여름이라서 그 세균이 많으니까 이 물티슈로 손 깨끗이 닦으세요. 네. 오빠,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? 야, 잠깐 나와봐. 왜 그래 또? 쟤 진짜 나 좋아한다. 제가 형을 왜 좋아하냐고. 아니 나보고 계속 웃으면서 고맙대. 이건 날 좋아한다는 거야. 형. 어? 형 오늘 250 썼다고. 250 얘기 그만해. 250 쓴 사람이 시급 8,350원 받는 알바생처럼 다 세팅을 해주고 있어. 이 정도면 형 봉사의 신이야. 김수영 봉신. 너 지금 형한테 욕했냐? 줄임말이잖아. 들어와.